저가 한옥방에 구들러놓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밑에 고막이도 제대로 쌓지 않고 그냥 하방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선 그 주류떡을 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방은 9m 방입니다. 방이 하나, 두나, 세나 보통 3m씩이니까 9m 되는 방도 전체가 뜨시게 이렇게 구두를 놓으려면은 그 윗목에 주류떡을 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궁이에서 우선 그 아랫목에서 많은 추결을 도모하고 이 열기가 바로 연도로 나가지 않고 주류떡을 막음으로써 건조한 앞부분을 먼저 데운 뒤에 배연노로 해가지고 뒤에 이 후면의 벽체 밑에 그걸 따습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류떡에는 밑에 고래 바닥과 접해 있기 때문에 습기가 타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류판을 막을 때는 밑에다가 방습지를 이렇게 깔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서 구두를 놓고 불을 지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궁이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지피니까 아궁이는 물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두껍게 발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을 하면은 불을 한 시간 정도 지펴야 되는데 한 3, 40분 불을 지핀 뒤에 보니까 여기저기 윗목이든지 순섭이 마르는 이런 구조가 훨씬 구두를 잘 나은 것입니다. 아랫목부터 점점 타들어가면서 말라가는 것은 그런 냉습을 제대로 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궁이 하일이 쉽게 윗목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마르면서 전체적으로 냉습을 없애는 그런 구두를 놓기를 하려면 반드시 여기다가 주류떡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아까 그 그림과 이 그림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윗목에 주류떡만 하나만 여기서 익히더라도 이 아궁의 하일이 바로 나가지 않고 주류떡에 막혀가지고 이 건조한 이쪽에 또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뒤에 주류떡 뒤를 배엿노래가 만나기 때문에 주류떡 뒤에 주류떡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은 주류떡 뒤에도 이렇게 말라가고 아궁이 불이 쉽게 저쪽 방 측면이나 이쪽 측면 끝까지 이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을 한 시간 정도 이상 뗐을 경우에는 이 아랫목에도 물론 잘 마르겠지만은 이쪽에는 불이 깊이 가가지고 방이 전체가 따시게 되는 그런 방법은 윗목에서 불을 펴는 주루뚝 막기의 효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